캐리력 장난 없으니까 탑3 안에 들 정도로 캐리력 제일 세요 여러분들.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진짜 도움 돼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또 구독하셨다가 다음에 찾아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오늘은 자연 강의 한번 해볼 건데요. 이제는 조금이라도 쓸만해져가지고 대회에서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. 확정시식이 있는 서포터 상대를 궁극기로 피하면 좋죠. 그 다음에 제가 자야 할 때는 옆에 있는 서포터가 그랩류나 아니면 라칸일 때 많이 하고요. 상대방이 좀 들어오는 조합이 많이 합니다. 원딜은 개인적으로 애쉬가 좀 짜증나고요. 요즘 원딜 많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 제리도 요즘 포텔이 높아서 그 두 명이 제일 귀찮고. 오에요. 아이고 봤는데 저거는 요즘 자야 템트리도 바뀌어가지고 선 정수의 모델을 가기 때문에 잘 따라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카인사 많이 나오는데 카인사 상대로 쓰셔도 될거예요. 요즘 진도 많이 나오는데 진 상대로도 좋습니다. 일단 1레벨 Q 인베 갈 때는 W가 좋은데 웬만하면 Q 찍으세요. 이건 라인 땡기죠. 상대방이 선푸시라. 이럴 땐 미니언 챙기세요. 애매하고 여기서 앞에 프리징. 여기서 프리징해야 상대방이 좀 들어오기 불편해서. 자야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저는 이 깃털이 깔려있을 때 상대방이 저거를 3개 이상 맞으면 이 새끼 당길 때 속박이 있잖아요. 그거를 좀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. 자야가 초반에 이게 사거리가 좀 짧은 템포잖아요. 525라서 사거리가 짧으니까 너무 몸이 앞으로 빨리지 않게 조심해주면서 라인전 해주세요. 자야는 맞다이가 이 스킬만 맞추면 정말 센 캐릭터이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끌 때 이 새끼 써주고 죽었죠 이걸. 아 이거 방어 막히고 속박 걸랑 안 걸렸다. 이거 그레이브도 좀 있으면 와가지고 살짝 낚시 좀. 빨아주고 그렇지. 이거 밀어주신 거예요? 자야 장점이 라인을 되게 빨리 밀어요. 하 따시기 프리징 하다가 죽을라고 이씨. 자야는 선 정수 가니까 템플 헷갈리지 마시고 선 정수로 가야 조금 더 마나 관리랑 스킬 쿨템이 빨리빨리 찹니다. 자야가 이런 게 좀 맛있죠. 깃털로 팍 빨려 들어올 때가 제일 재밌어요. 이게 끌리네. 채팅창 보다가 메모 못 봤다. 떡바 방금도 보셨죠? Q평 하자마자 바로 상대방 위에 깃털 깔려 있어서 바로 떡바. 그렇지. 깃털 보시고 속박 거는 게 중요해요. 자야는 W 키시고 평타 치시면 이속이 빨라져요. 추가 데미지도 있으니까 타워 칠 때도 추가 데미지 들어가니까 타워 밀 때도 이 스킬 키고 미셔도 좋아요. 신드라 오긴 한다. 신드라 와가지고 계속 딜한 거긴 한데. 야스오 헤어리. 나 끌려도 이길 것 같은데? 끌어보든지. 빠비. 방금 보시면 제가 W 키고 평 Q이 하니까 속박 걸리는 거 보셔야 돼요. Q 끝나고 할걸.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진이 Q 쓴 타이밍에 불쌍해. 진이 후에 속박 걸리는 거 보셔야 돼요. W를 킨 상태에서 자야가 평타 치면 깃털이 나가는데 평타 치고 Q를 맞추면요 처음에 평타 날라간 깃털이 날라가죠. 이게 돌아오죠. 이게 처음에 하는 게. 그 다음에 Q를 날린 상태에서 또 돌아오기 때문에 후에 속박 걸리는 판정. 이거 좀 어렵긴 한데 W 평 Q 하셔도 됩니다. 방금 죽을 생각으로 풀 쓴 건 아닌데 제압 준 거 좀 아쉽다. 너도 먹고 살아라.
자야 장점. 작골, 두껍 이런 거 잘 먹음. 정거리 위임에 먹어주세요. 올라가고 이런 거 올라가지 마세요. 시간 낭비. 차라리 라인저 더 주도하면서 타워 미는 게 좋아요. 자야 같은 수동적인 애들. 수동적인 게 뭐냐, 뭐 카이사 공 같은 거 없잖아요. 멀리 더 날아갈 수 있는 거. 차라리 미는 게 더 좋습니다. 올 때쯤에 빼주고 오면 잡아주죠. 어차피 진 공 맞아도 공이 있어서 괜찮거든요. 방 보셨죠? 방금도 W 평크이 때문에 속박 걸린 거예요. 보시면 노틸이 후에 속박이 걸리죠? 자야는 와우 궁극기가 아 근데 쓰레쉬가 살짝 이 스킬 살짝만 잘 써줬으면 내가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아쉽네. 아. 아우 나 씨 이게 그랩이 내가 맞아? 이거 좀 서운하긴 하다. 이거 주문은 어 너 선 넘어. 아 애니비아 좀 귀찮은데. 애니비아가 자야 같은 거 좀 타운터긴 한데 내가 토벅이라서. 자야가 사거리가 짧아서 애니비아가 8기니한테 약하거든요. 아 근데 애니비아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하하하. 자야는 이 코어가 제일 세요 진짜로. 이 무대가 나왔을 때 데미지가 많이 세진 이유가 자야 이 스킬은 치명타 비례해서 데미지가 늘기 때문에. 애니비아 있으면 연사포가 낫긴 한데 그래도 자야는 나버리가 좋긴 해요. 어차피 애니비아를 잡을 각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. 궁을 웬만하면 노틸궁 쉽죠. 자야 궁을 웬만하면 먼저 뭘 씹을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. 애니비아 온다. 형 형 나 좀 잡아주라. 아 원래 랜턴을 좀 봐주고 있어야 되는데. 아 귀찮아. 그렇지 쓰레쉬야 믿고 있었어잉. 너의 랜턴만 기다리고 있어라. 자야가 또벅이라 이런 쓰레쉬랑 잘 어울려서. 확실히 카직스 같은 게 귀찮아 자야 할 때. 늦어지게 하고 도망가는 게 좋아서. 자야가 원딜 중에 바로 거의 제일 빠를 정도로 빠르거든요. 나버리만 나오면. 봐봐요 지금 제가 딜 넣은 거 보이세요? 제가 바로 내 지금 딜 7000 넣었어요.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제가 7000 넣은 거거든요. 엄청 엄청 빠르죠 자 바로. 아 짜식이 겁나 나대네. 이 다음 템은 피바라기 가서 피읍 좀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치명타는 여기서 100% 안 맞춰도 충분해가지고 탱커 있는 거 아니면 여기서 도민이 갈 필요 없거든요. 아 원래 궁극기를 애니비아 스턴을 씹어야 되는데 애니비아 스턴 못 씹었구나. 애니비아 스턴 날린 줄 알았어. 자야 캐리력 장난 없습니다. 원딜 중에서 진짜 탑3 안에 들 정도로 캐리력 제일 세요 여러분들. 자야가 7수만 있으면 생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. 자야는 궁으로 벽 안 넘어져요. 넘어지면 사기. 여기서
희발하게 가주시고 마지막에 치명타템 뭐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연사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상대방 사거리가 길어서. 오호 신드라이 좋았다. 아 이거 다행이다. 아 이거 진짜 진 W바스 큰일 날뻔. 원래 쓰레쉬가 날 봐야 되는데 이 친구 어디 있더라. 아 안 보네. 신드라 백업 좋았어. 너가 서포터였어. 원래는 랜턴 믿고 깝쳐야 되는데 쓰레쉬가 바텀을 쭉 가있었네. 그렇지. 그거 뭐야 좋다. 아하, 자야가 이렇게 캐리덱이 좋습니다. 제 일량 보시면, 크, 좋죠.